글로벌 홈처치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드리십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과 함께 회개를 하면 할수록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요. 성령님의 빛을 우리 안에 있는 흑암에 비춰주세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흑암에 비춰주시는데 그건 사실은 축복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리가 과목을 여러 가지 열었는데 사실은 윤리학도 포함하면 사실은 11과목인데 요즘에 제가 성경 분석학을 제 페이스북에 올려요. 성경 분석학 어제도 5번을 며칠 전도 올렸는데 그러면은 제 페이스북에 딱 와서 그거를 못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은 따로 배달을 이렇게 전송 공유를 해 드리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실은 전도자 과정에 들어가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수동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을 전도자로서 이반젤리스트이죠. 영어로 하면 전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복음이 있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신 하나님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서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수동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피로베 목사님하고 지금 페이스북으로 메신저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 거를 딱 한번 이렇게 터치해 보세요. 꾹 눌러 보면 제 사진, 그 제 거 홍혜선이랑 혜선홍 나오죠. 누르시면 프로필로 갈 수가 있어요. 그 프로필을 딱 누르시면 제가 그 동안에 공유한 게 쫙 나오고 어떤 과목을 새로운 것을 제가 업로드하는가 공유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한 여러분들의 과제 낸 거를 제가 공유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샘플로 보이려고 공유도 하는데 그럼 어떤 분들은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 있고 동료가 한 걸 보고 또는 어떤 사람은 좋아요만 누른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댓글만 달고 좋아요는 안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최근에 우리 같이 전도자 코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한 분이 여동생 분이 있는데 여동생 분이 이제 배교한 집단의 교회에 아직도 다니고 있어서 너 그 교회에서 나와라 했는데 그 여동생이 이제 암이 걸리셨는데 나오라고 딱 배교한 집단에서 너가 배교한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 너 나오라고 했는데 동생이 딱 마음 먹고 우리 전도자 코스에 있는 그 학생분의 말을 듣고 그 여동생분이 나왔는데 2, 3일 후에 의사한테 가서 또 검진 받으러 갔더니 암세포가 싹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숙제로 내셨어요. 과제에다가 간증으로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공유를 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들이 숙제하는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또 학생분은 어떤 기도학 숙제 하시면서 어떤 걸 내셨냐면 내가 평생을 깜짝깜짝 놀랐는데 내 배우자가 와도 내 자식들이 와도 이렇게 맨날 깜짝 놀랐는데 홍성 교사님이 항상 기도하시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받은 상처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를 계속 기도했는데 왜 내가 맨날 놀랜 날을 알게 됐대요. 알게 해주셨대요 성령님이. 왜냐면 그 어머니의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의 시어머니가 약간 무서웠기 때문에 어머니가 맨날 놀랬었는데 아 나를 가지셨을 때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놀랬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명언이 나를 놀라게 하는 영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고 숨어라.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그 정체를 알아냈대요. 영적으로 왜 내가 계속 맨날 놀래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도 안 놀랍대요. 그러니까 남편분하고 가족이 왜 당신 이제 안 놀래냐고 그런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쫓아냈다고. 그래서 그러한 숙제를 공유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 이 학생의 숙제를 잘해서 공유했구나. 왜 선교사님이 내 숙제는 공유를 안 해주고 이 학생들 거를 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런 유치한 영적인 유치원생 레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쓰세요. 제가 그 숙제들을 공유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성령님께서 이 학생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성령님께서 또 다른 학생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또 성령께서 또 다른 학생의 인생과 그 가족의 인생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보라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쓸 줄 알면, 동료가 그렇게 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봤으면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죠? 그 다음에 댓글도 달아야지. 좋아요는 누를 줄 알면서 댓글만 씩 달고, 제가 홍혜선 선교사가 쓴 글에는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면서, 제가 여러분의 동료들 거 숙제한 거를 공유했을 때는 다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좋아요는 안 눌러주고 그냥 뭐 그림만 딱 댓글로 해놔요. 그러면 여러분이는 뭐예요? 영적으로 질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동료들, 즉 글로벌 홈처치의 가족들한테 그렇게 역사하고 있으면 할렐루야 하고 같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한국의 죄종들이 95%를 타락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잘 아시죠? 이름 안 돼도 다 알죠? 어떤 교단은 베리칩 받아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교단이 있죠. 근데 베리칩 받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 교단에서 나오라 그러고, 그 교단은 목사들이 먼저 베리칩을 받아라, RFID가 됐던 베리칩이 됐던 그 칩을 먼저 받고 어떤지 간증해라 그랬더니, 그 교단에서는 뭐라 그래요? 저를 되게 무서워해요. 응? 홍혜선 선교사를 무서워한다고. 왜? 그런 거 말하는 사람들 없으니까. 지금 배교 집단이 다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종들 중에서도 전하 피로메 목사님을 질투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우리는 성령으로 대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경 말씀도 해석해. 모든 것이 다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 흠잡을 데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아. 방언도 받고 방언 통역도 받고. 어? 지금도 제가 공유를, 여러분들이 질투할까봐 공유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영상 집회 숙제하면서, 저희가 내들이 영상 집회 숙제 있죠? 108개 영상 듣고 요약하고 하나님하고 듣는 연습하는 거, 그거 하면서 지금 주님하고 소통하는 학생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런 간증은 제가 아직 공유를 안 해요. 왜? 여러분들이 질투하거나 또는 너무 낙심할까봐. 왜 나도 영상 집회 숙제를 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지? 그런데 저하고 피라메 목사님께서 생각할 때, 아, 이 정도면 질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겠다 하는 과제를 딱 공유를 했으면, 같은 한 배움의 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또한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이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은 바빠서 그럼 못 달더라도 좋아요는 눌러줘야지. 왜 좋아요는 누를지 알면서 좋아요는 안 누르고 그림 이런 것만 아니면 간단한 말만 찍 하고 댓글을 답니까? 그런 심보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나보다 예수님을 늦게 믿었는데 나보다 소통이 돼? 왜 이 사람은 이런 역사가 생겨? 왜 홍성교사님이 내 거 숙제 과제는 공유 안 하고 왜 저 사람 걸 했을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지금 영적으로 막 소통이 되고 있지? 그런 영적인 질투를 하는 것은 타락한 지금 배교한 집단의 교육자들이 피러베 목사님과 저를 질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고 할 때 제가 좋아요를 또 눌러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아요만 누르고 어떤 사람들은 댓글만 달고 어떤 사람들은 둘 다 하더라고요. 필베 목사님하고 제가 그런 것도 자세히 봐요. 아, 이 사람은 나중에 훌륭하게 전도자로 키워주려고 해도, 교육시키려고 해도 나중에 서로 으르릉 대다가 교회를 말아먹을 사람이구나, 가능성이 있구나를 봐요. 왜? 저희는 사역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피라메 목사님하고 저하고 결혼한 지는 오래는 안 됐지만 사역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는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영적인 질서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키워줬다가는 머리만 커져서 하나님 앞에 더 죄짓고, 이 사람은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겠네. 이 사람은 주의 종한테 선을 넘는 사람이구나. 저희가 그런 걸 다 봐요. 근데 제가 요즘에 본 게, 아, 이 사람들이 질투를 하는구나. 동료의 숙제를, 좋아요를 못 눌러준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못 본다? 천국의 시민들은요, 천국의 시민들이 주님하고 춤을 출 때 바짝바짝거리는 눈빛으로 바라봐요. 질투하지 않아요. 질투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그게 어디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쳐 죽였죠? 질투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배우는 과정에서 질투가 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은 나보다 은혜가 빠르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더 오래됐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나를 공격해 하는 질투의 영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언을 하고 빨리 질투의 악령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심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은큼하게 좋아요는 누를 줄 알면서 안 누르고 댓글만 싹 단다? 좋아요는 안 누른다? 어? 그걸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너힐링이 제 스페셜리스트인 거 알죠? 저는 이너힐링 하면요, 배모사님과 같이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아무개는 지금 눈팅만 하면서 가끔가다 헌금은 내면서 니네 설교 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그러고 있다. 아무개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다. 아무개는 어르고 있다. 다 나와요. 응? 여러분들이 숙제만 쭉쭉쭉 해서 낸다고 그게 숙제입니까?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숙제예요. 우리 모두의 숙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인격이. 근데 동료가 선교사님이 그거 뽑아서 그거 공유했는데 좋아요를 안 누른다? 다른 페북, 다른 페북 패친들 거는 아무거나 막 좋아요 눌러주면서 동료가 그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를 선생님이 그거를 공유했는데 좋아요를 안 눌러준다? 어? 물론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서 안 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봤으면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 좋아요도 누르고 또 꽃이라도 하트라도 아니면 무슨 댓글이라도 달아야지 좋아요도 안 누르고 댓글만 다는 사람들 뭡니까? 마음속에 영적인 질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질투 있는 사람은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천국에 못 가더라고요. 왜? 그 질투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할 때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전도자 코스에 있으니까 나는 지금 안전해. 난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의 질서에 맞춰서 주의 종한테 선을 넘지 않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질투의 지렁이가 득실득실한데 마치 나는 다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처럼 동료의 인생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안 배우는 게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회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질투심 같은 게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질투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거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주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주체성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돌아가 주셨다라는 것부터 우리의 주체성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체성은 누가 숙제를 잘하고 누가 뭘 다 했고 이게 아니라, 아셨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회개 기도를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듣고 흥! 또 삐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아직 천국 갈 시민 되려면 멀었구나를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현 주소를. 이건 감사한 거고 이건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흑암에 더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가 혹시라도 더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주의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영적으로 시샘하지 않았는지. 영적인 질투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옥에 엄청 많아요. 죄 종들이 질투 때문에 갈 사람들이 엄청 많고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면서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회개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셔도 되고요. 한국말로 편하신 언어로 하시고 방언으로 하실 분들은 방언으로 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모두의 영혼과 가게 내려오는 사탄의 신들을 숨겨 불러 들여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서며 성명하느라 예수의 피로 주여 오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 예수의 피로 주여 예수의 피로 아리아리아리아리아 홀로 구로바 영마르바 샹가르바 온나가르바 영마세 예수 있으면 우리 모두의 영혼과 가게 내려오는 사탄의 신들을 숨겨 불러 들여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서며 성명하느라 망가르 볼렐라 테르바 영마르바 산나르바
내 그래봐요 모세 주여 놀러 그래봐요 말해보 내 그래봐요 모세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Lord have mercy on us Let the rebels shake the rebels In Jesus name all of us all the power of darkness must go back to hell Look at us shake the rebels according to 2 Peter verse 4 내 그래봐 내 그래봐요 말해보 shake the rebels 내 그래봐요 모세 예수님의 우리 모두의 오르바스 영혼의 역사는 질투의 영과 아르바네 교만의 영과 우스 데르바 영마세 간축의 영과 아르바네 데르바 영마 세르베션 데르바 너 혼돈의 영과 아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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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셰 데르바 영마 세르바 부산한 영과 예르바네 데르바 올렐레 데르바 영마 아르바 셰 데르바 네 데르바 영마 세르베션 데르바 오레르르르 아르르르 아르르르 모든 사탄 마신들을 주님 불러 들려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지 말고 승명하느라 주여 렐라 할렐라 데르바 영마 아르바 셰 데르바 네 데르바 영마세 주여룰룩 오야마 하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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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마세르벤 샹그르보 아리안나그르보 영마세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해주셨소서 예수님의 미국과 한국과 아르바네그르보 영마세르벤 중국과 일본과 야마 북한과 아르바네그르보 인도네시아와 인도와이러스 예레레레레레레레 아르바네그르보 멕시코와 스페인과 아르바세그르보 영마세르벤 독일과 아르바네 바티칸과 이태리와 이시아그르보 프랑스와 영국과 오셰마그르보 벨기에와 아리아리아리아리 오르바세그르보 노르웨이와 영마세르벤 샹그르 스웨덴과 스위스와 호주와 아르바네그르보 전세계 역사하는 모든 사탄 마신들을 주님 불러들여서 지옥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씀하느라 예수님의 역사하는 아프리카와 아르바네그르보 영마세르벤 동유럽과 서유럽과 전세계 역사하는 모든 사탄 마신들을 주님 불러들여서 지옥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씀하느라 아르바네그르보 영마세 예수님의 우리 글로벌 홈차적 가족들과 앞으로 가족들을 될 사람들과 아르바네그르보 영마세르벤 쉐케르보 전도자 코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아르바네그르보 영마세 앞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실 오르바세 추수꾼들과 아르바네그르보 영마세르벤 영성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히 역사하는 모든 사탄 마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경 불러 들려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지 말고 성명하느라 오랄라 그레버 영마 하르버 셰 그레버 예수님의 진투의 영과 시기의 영과 그레버 내 그레버 혼돈의 영과 예레버스 그레버 영마 세레베 셰 그레버 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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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만의 영은 성경 불러 들려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지 말고 성명하느라 망그레 볼랄라 그레버 영마 하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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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로로 그레버 영마 세 아리안나 그레버 올랄라 그레버 영마 하르버 영마 세레베 셰 그레버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봐 내 그래봐 영마 세세세세세세세 주여 올라 그래봐 영마 세레베 쇼글로바 세 그래봐 롤 그래봐 나 make us repent before you 라 그래봐 샤 그래봐 오토 그래봐 영마 세레베 샤 그래봐 주여 롤로 호로봐 영마 세 롤 please give us 올라 하라봐 샤 그래봐 pure hearts 라 그래봐 내 그래봐 주여 우리에게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올로바리오로비오로 성령이 오소서 이올로바리오부터 이올로바리오리오리오로 주여로바리아마카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하나님 오늘 단에 세우시는 페르비 목사님 영원육의 성령 불러 태워주사 그의 오르바삭 입술과 혀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시사 오로지 하나님의 메시지만 선포되게 하시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동시통역하는 저의 입술과 혀도 성령 불러 태우사 성령께서 동시통역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 연마세레베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오르바삭 보소소소 모든 글로벌 홈차치의 가족들과 여러분 내가 여러분 쇼크로바샤카라바 우토토 아직 눈팅하는 사람들 중에 기회가 있는 사람들과 회개의 기회가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내가 여러분 연마세레베 쇼크로바 우토토 우타타 우토토 앞으로 오사카라바 주님의 참령들을 될 사람들이 오르바사카라바 이 메시지를 듣고 샤카 오타카 오타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랄라카라바 나머지 인생을 진심으로 주님께 바치며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롤로 하자바사케르바 성령의 마음이 아닌 아르바네그르보우스서 질투의 마음과 오르바사케르바 연마세르베 시샘의 마음과 오르바 모든 각종 더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오르바사케르바 아버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 불러 피로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데 그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모든 더러운 마음들이 성령의 물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gospel is Galatians chapter 4 from 21 to 31. 4장 21절로 31절 Galatians chapter 4, 21 to 31. Let's read it together.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So the brethren, we are not children of a bond woman, but of the free woman.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게 다 있었는데 하나가 부족했어요. Abraham had everything except one thing in Ur.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He didn't have a son.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God ordered Abraham leave his hometown Ur and then go to the land that I order to you to go. 창세기 12장에 나는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고 했어요. According to Genesis chapter 12, God said to Abraham, "You must leave your home land and go where I say to you to go." 아브라함은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데리고 조카도 롯도 데리고 같이 떠났어요. Although God ordered Abraham leave your hometown and leave your family members, but he left his hometown with his father and also his cousin Lot. 처음에 조카야? 예, 조카. 네. 예. His nephew Lot.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로서 처음부터 믿음 혼자서 탁 떠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막 좀 섞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So Abraham, when he first obeyed what God said, he did not obey 100% according to what God said. He kind of mingled. He mixed his will upon God's order.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길을 가다가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서 돌아가셨어요. And then his father died. The location was the land was called Haran. Haran은 그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의 자식 이름이기도 했어요. Haran is also a name of a son between Dera and Abraham.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데라를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And then God took the life of Dera.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계속 그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길을 이제 떠나기 시작했어. So Abraham's father died, and then Abraham he continued his journey.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인본주의 쓰거나 하나님 뜻 섞여 버리면 그거를 하나님 다 정리시켜 주세요. When we listen God's order, if we mix our will and also upon the God's will, then God always gets rid of the thing that we mingled our will.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무역국적 끝에. Finally, after all the wholesome experience, Abraham arrived the land Canaan, where the honey and then the milk were abundant. 근데 생각과는 다르게 기근이 들었어요. But compared to expectation, it was so different.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까지 내려가서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고 그냥 왕한테 주고 그랬어요. And then Abraham, he told a lie that his wife was his sister, and then he gave his wife to king of Egypt in Egypt.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내려가라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인본주의로 내려갔어요. God never ordered Abraham go to Egypt, but Abraham did so based on his mind. 아직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It means he didn't have that much faith. 죽으면 죽으리라 난 여기서 이제 주님이 뭐 하라고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 못했어요. He should have waited and just followed exactly what God says so, but he couldn't do that. 아니 분명히 아들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뭐 이제 아들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Although God said to Abraham, Abraham will have a son, but Sarah couldn't wait for that because Sarah's physical condition was very, difficult situation. She was too old. 근데 뭐 조카 롯이라도 그러면 아들 삼아서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또 막 서로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목자들이. So Abraham thought, consider, oh, maybe I should think Lot as my son. So he took Lot though, but actually they had a fight.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롯도 떠나보내게 하셨어요. And then God let Lot go from Abraham. 자꾸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쳐다보게끔 주님이 다 정리해 가시. God cleaned all the handicaps for Abraham look at only God. And finally, Abraham look at only God. 자,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사라가 얘기를 합니다. And then Sarah waited, and then she said to her husband Abraham, 이제 나는 이제 힘드니까 내 종 이제 하갈하고 네 씨로 말미암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씨로 시기시니까 내 종 하갈하게 이제 동침해라 그리고 자녀를 낳아. Sarah said to Abraham, "Why don't you sleep with Hagar, my servant? Anyway, it'll be your offering, right? So go ahead and do it." She said that. 그렇게 인본주의 썼어요. And then she used that kind of theory based on human beings' reason. 그래서 아브라함이 87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So Abraham was 87, and then Ishmael was born. 그러고 나서는 99세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And then when Abraham was 99 years old, God sent an angel to Abraham.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You will have a son. 그리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And then Abraham's name was changed.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From Abraham to Abraham. 사레에서 사라로. And from Sarah to Sarah.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이삭이 납니다. And after one year, Isaac was born. 그래서
이사말과 이삭 사이는 이제 13년 차이가 있어요. So there was a 13 years old difference between Ishmael and Isaac. 요즘 성경이 얘기하기를 종의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자유자의 아들이 이삭이라는. So Bible says that the son of a bond is Ishmael and son of a free is Isaac.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Jesus came to cast out all the people who were bonded, right? 무엇에 대한 포로인지요? What kind of slaves he meant, do you think? 여러분의 감옥이 무엇입니까? 감옥이요? 감옥. Prison. What is your prison in your life? 내가 그냥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그 감옥 같은 곳에서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Jesus came to cast you out from the prison where you cannot really feel free. 아브라함의 감옥은 자식이었어요. Abraham's prison was a son, was offspring. 자식 하나 얻기 위해서 잘 살던 갈대굴에서 떠나가지고 그냥 고생고생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In order for him to obtain a child, he left his homeland. And then he went to, he started a journey to Canaan, right?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이제 겨우 100세 때 이제 얻었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And finally, when Abraham was 100 years old, finally he got the son. How happy he was. Hallelujah, hallelujah. And then he was like, hallelujah, oh, God is love. He must have said that, huh?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러 가시. But God is saying that to Abraham, offer your son Isaac to me. 뭐라고요, 하나님? And Abraham said, I beg your pardon?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인생에 어디에 갇혀 있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God knows exactly what kind of a prison we are caught right now. 이 문제만 오면은 내가 막 마음의 고통이 있는 그것이 우리의 감옥입니다. If something happens to you, you really can't help it. That's your prison.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 You would like to go, you would like to get out of the prison, but you cannot do that. 내가 이 아들,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 하나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또 바치라고요? 놀래는 거예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착 섬겼는데 이 아들을 또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이게. Abraham worshipped God so well. But now God is telling Abraham offer his only son Isaac.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요 예수 믿고 자유를 얻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Here God is telling us today what does it mean that we become free after we believe in Jesus Christ. 뭐 예수 믿고 참 자유 얻었네, 참 자유 얻었네. 진정한 참 자유가 뭡니까? We say after we believe in Jesus, yes, I got free, truthful, freedom. What does that mean, freedom in Jesus Christ? 예수 믿고 진짜 자유로우세요? Are you really free after you accepted Jesus as Lord?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오시면 진짜 자유로워지게. If you accept Jesus really, and then if Jesus Christ comes to you, then you will be really free. 주님 내가 주님 잘 섬길 테니까 우리 그냥 애들만은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얘네들이 그냥 내 희망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좀 놔주세요. 뭐 주회동 시킨다는 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Lord, I will believe in you well, okay? But please do not touch my children and do not say that you will use my children as your servants of the Lord, okay? Please let them just, you know, live well, okay? 내가 주님 잘 섬길 테니까 또 섭섭치 않게 그냥 헌금도 할 테니까
제발 내 이거 이때까지 쌓은 내 돈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좀 잘 주님 섭섭지 않게 해드린다니까요. Lord, I will worship you well, and also I will offer more money if you want to, okay? But please don't touch my this money. I piled up this money all my life. Don't touch this, okay?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헌금하라 이런 얘기하시면 저 교회 떠납니다. 저 하나님 떠납니다. If you tell me I have to sell my all the properties, all my money I have, and I have to give this to poor people. If you say that to me, I will leave you, okay, God? 하여간 이게 잘 이렇게 알아서 해주세요. Okay, so you consider me and you got my point, right? 그게 이제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But that is not real shape of a person who has a freedom.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자유하시려면 모든 것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진정한 자유자의 상태. If you would like to be of really would like to stay in free, then whatever God said to you, you could obey whatever God said. That is a true full freedom and free.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Your child is not yours. 하나님 나한테 잠깐 맡겨주신 나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잘 주님 알아가도록 맡겨주신 형제와 자매지. Your children are brothers and sisters that God asks you to take care for you to teach about the gospel to your children.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형제와 자매라. So before God, everybody is brothers and sisters actually.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저희 아버님한테 형제님 그랬다가 아주 한 소리 들었어요. So when my I called my father brother, and then I was so scolded by my father. 말은 맞는데 우리 인정상 그게 좀 안 맞는 거죠. The language could be maybe correct, but actually that's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son, right? 자, 내가 내 자녀들도 놓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다. You must lay down the love of your children before God.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내 걸 놓을 수가 있다. With the love of Jesus Christ who died for me, with that love, I can lay down my love of children before God. 주님이 예수님이 나보다 내 자녀 더 사랑하시다는 게 믿어질 때 놔지는 거예요. When can you do that? When you believe that Jesus loves your children more than you do your children.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내가 내 성에 안 차는데 어떡하지? Well, I cannot satisfy with this situation, the Lord. 그 주님께 맡기. You just leave that situation to Lord. 나는 거기에 대해서 고통이 없이 모두 일체를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맡기시면 진정한 나에게 자유가 오기 시작해. With the love of God, because you love God, you leave everything to God, then you will have a truthful freedom. 저희가 한국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저희 막 그 모든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성도들이 낸 헌금들 다 해가지고 모두 다 바치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When we were in Korea, all the offerings that we got, the missionary supports, and all the monies we got, one day Lord said that, give everything to Lord. 그 다 털고 그냥 미국으로 이제 왔어요. So we gave all that to the Lord, and then we didn't have anything, and we came back to United States. 근데 지금까지 주님이 한 번도 굶게 안 하시고 계속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걸 경험해요. But now we experience that God gives us food that we can eat and then God fills our needy.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줘봤다가도 뺏어봤다가도 그리고 다시 주시는 거예요. So God tries to give it to you and take it back and give it to you and take it back. He does that.
주님 달라 그러면 그냥 다 그냥 이 믿음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If God said give to me, okay, here it is, Lord. And that is a practice of a faith. 내 이걸로 안 죽는다. I don't die because of this. 그러한 믿음을 계속 키워가시면요, 물질의 그 주님이 주시는 양도 커져가요. If you build up your size of a faith like that, then God's present for you is getting bigger. 그 밑에 단계 통과하면 더 이제 레벨이 더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If you pass the first level, then you go up to the second level, and then next level. 그러면서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And then by doing so, all the things that you used to have a fear will be gone.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내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Whatever you say to me, Lord, whatever you order to me, Lord, I will obey to you, Lord. 그 정도 되실 때 진정한 자유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When your level meets that level, at that time you will have, you will be in real free. 그렇지 않으면 우린 계속 종로로 타게. Otherwise, you will live like a servant, like a slave. 계속 겉으로는 크리스천 같고 뭐 기도는 하는데 속에서는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어. So looks like at external level you pray and you look like Christians, but actually, your inside is a really like a shriveling now. 뭐 종교적으로 할 건 다 하는데 이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 Religiously, you do this and that, but you cannot get rid of this kind of a fear in you. 자, 이 주님은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Jesus Christ came to solve all kinds of this kind of problems. 우리는 자유자에서 난 이삭의 자손이다. We are offspring who were born from the free child Isaac.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나. Ishmael was born from the line of bond, right? Bond line. 그런 자들은 이제 그 갈라디아서 5장에 19절에 나오는데. And we can see Colossians chapter 5. 자, 육체 아래 있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19절에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Verse 19 it says that Galatians chapter 5 verse 19 it says now the deeds of the flesh are evident which are immorality, impurity, sensuality, idolatry, sorcery, enmities, strife, jealousy, outburst of anger, disputes, dissensions, factions, envy, drunkenness, carousing, and things like these, of which I forewarn you, just as I have forewarned you that those who practice such thing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여기에 좀 하나라도 걸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If you got caught by at least one thing out of this list, you cannot enter into heaven. 이건 육체의 일이에요. Because this is a work of a flesh.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옥에 사는 거예요. There are people who cannot be get out of this kind of prisons. 막 그 뭐 시기와 분쟁 해야 막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Some people they have a tendency of they have to envy somebody or they have to have a fight or battle and argue. 막 술을 못 끊어 그냥. And some people 주님 해놓고 다른 주님을 또 찾아요.
although they say Lord, Lord, but they cannot quit the drinking, and then drinking is actually their Lord.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 육체의 일이 음행하고 호색하고 더러운 것들. And also this kind of immorality, impurity, sensuality. 뭐 이렇게 막 뭐 야한 동영상 뭐 이렇게 중독돼서 못 끊는 사람도 있어. And some people they cannot quit from watching the sexual videos because they got already addicted to it. 그러니까는 많은 크리스천 중에서도 참 이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So many Christians they are actually struggling. Struggling about this kind of matters. 남 잘 되는 거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지 못하는 거예요. 놀부 심보 같이 배 아파하는 거예요. When you see other people have a goodness, happiness, you must be happy for them, but you cannot do that. You like the nobles heart. 이게 천국 시민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That kind of part doesn't fit the characteristic of a kingdom of heaven.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는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If you love God who cannot sin, then if you really love God who cannot sin, then you can love your brothers and sisters who actually you can see.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거는 거짓이다. Bible says that if you say you love God although you cannot see, but you don't love your brothers or sisters although you can see, then that's the lie. 이런 육체의 일을 볼 때는 이것은 우리 속 역사는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대적하신. And you must realize that this is a fighting, spiritual fighting, spiritual battle. 그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How we can get the spiritual energy, spiritual food is from love of God.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런 악한 영들에서 보호하시고 싸우기 원하세요. God would like to save us and also protect us from the battle against the evil spirits. 그래서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That's why God gave us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God gave Jesus Christ to us. 그분이와 함께면은 우리는 무서울 게 없어요. If you are with Jesus Christ, nothing you need to fear.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벌써. You must live with Jesus Christ just as if you are already living in heaven. 그냥 맨날 한숨 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아유,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Although you say you are in the middle of fearing something always, and then you sigh, and then, but you say, "Oh Lord, please come quickly as possible." No, it doesn't make sense. 지금 그것은 천국에서 안 살고 있다는 지금 내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주님 오시면 나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When you see yourself, you always fear something, and then you are living with fear. And that when really Jesus comes, it means you cannot go to heaven.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면 진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참 자유자의 영으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으로부터. If you live with Jesus Christ who came upon the earth, then you live with the spirit of free, not the spirit of a bond.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Oh, I had such a hard time in this world. So I would like to go to heaven quickly as possible. No, it's wrong.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왜 나보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Jesus said that you've been spending time with me, and now you are saying that you would like to see God the Father?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나를 본 것이 아버지 본 거라고 생각 못 하느냐? Why you don't think that way? I practiced what God said to me. Then it means you have seen God through me. 예수님이 진정 내 구주로 와서 예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그러면 진짜 무서워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If really Jesus Christ came upon you and if he lives with you, then you will not have any fear and then this earth you are living on this earth as if you are living in heaven already. 그래서 그 주님과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That's why you start your life of heaven with Jesus Christ from here. 내가 자꾸 이 감옥에서 묶임에서 다 벗어지는 거예요. You become free from your prison. You become free from your bond. 내가 무서워하는 것에서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You become free from something you used to fear of.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Bible says that world cannot control this kind of people. 밖에 와서 뭐 순교 뭐 죽이겠다 해도 뭐 죽여라. 난 천국 할렐루야 가면 감사하지요. Persecution takes some place, taken place, and then they will take my life. Okay, take my life. I will go to heaven. The world cannot control this kind of people. 왜 주님과 지금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과 영원히 천국에 산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Why? Because now I am living with the Lord, and then I will live with the Lord in heaven forever and ever, and then I must be delighted. 주님하고 뭐 이렇게 가깝지도 않고 대면대면 하는데 그분하고 영원히 살면은 너무 힘들어요, 천국. And then what if you feel kind of uncomfortable in terms of Lord, even in here, and you have to live with the Lord in heaven forever and ever? Do you feel comfortable for that?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떨어지기 싫으니까 그냥 결혼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지기 싫으니까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After you got married, because you don't want to say goodbye to your spouse, that's why you live together, huh? 나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Right? That's why you married, right? 예수님하고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 너무 좋아서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해서 이제 영원히 이제 같이 사는 거 그거를 보는 거죠. The wedding banquet of Jesus Christ is like you cannot say goodbye with the Lord. You wanna live with the Lord forever and ever. That's why we wanna go to heaven, right? 예수님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대면대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부끄러워하면서 아유 뭐 좀 부담스러워. 아유 이제 뭐 일로 오지 마세요. You feel uncomfortable and you say to the Lord, Oh Lord, do not get too close to me. Do not get too close to me. 아유 저 보지 마세요. 아유 이제 부끄러워요. Lord, I feel kind of shy. Don't look at me so closely like that. 아,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아유, 저는 뭐 그냥 아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부끄러워서. Lord, leave me alone. I feel, you know, kind of shy. Just leave me alone. Don't talk to me.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거죠. Those kind of people are not ready to get really married married Jesus as a bride of Jesus Christ. 예수님 만나면 좋고 음성 들으면 좋고 그냥 기도하는 게 좋고 그런 거죠. You would like to pray, you would like to listen to God's voice. That kind of thing is the evidence that you love God. 기도 한번 하려면 막 그냥 분위기 잡고 막 방석 깔고 막 음악 틀으면서 이제 기도가 이제 들어가는 게 벌써 준비하는 게 뭐 한 시간이야. Sometimes it takes some people. It takes 1 hour for them to pray. You have to prepare the like a cushion thing for your butt so that you can kneel down and pray. And then it takes like a one hour. 30분 되면 이제 다리 저려가지고 막. And after 30 minutes pass, and then you feel like you feel so comfortable your legs, and it's so hard to sit. 저희는 그냥 무시로 계속 수시로 기도해요. We pray just every minute. We pray.
그냥 누워서도 기도할 때도 있고 화장실에 가서 샤워할 때 샤워하면서도 기도할 때 있고요. Sometimes we pray when we lay down in bed. Sometimes we pray in the bathroom. Sometimes we pray when we take a showers. 중얼중얼 주님과 얘기하면서. We say something and we say to the Lord. 방언으로 하면서 또 방언 통역으로 기도했다가 뭐 그냥 뭐 그냥 주님하고 그냥 계속 계속 speaking tongues and then we do interpretation of speaking tongues and then we just live with the Lord. 자기 전에 또 부부가 주님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찾아오고 같이 이제 부부가 또 기도하는. And then husband and wife, you know, we pray before we go to bed together. 그냥 하루에 짧아요. So that's why one day is very short. 뭐 이렇게 좀 뭐 기도 좀 하다 보면 벌써 또 저녁. When we pray some, you know, sometime and then oh, it's already evening. 그럼 또 기도하고 또 자야 돼. And then we have to pray and then we must go to bed. 뭐 그냥 이렇게 주님하고 하면은 여기 시간도 뭐 상관없고 so, 주님하고 그냥 관계가 좋으니까. So if you 관계. live with the Lord, if you live your life by loving God, then the relationship is so good with the Lord. 주님은 그런 참 자유를 주시기 원하세요. God would like to give that kind of a truthful freedom to you. 어떤 자유냐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자유. What kind of a free? You can offer your Isaac to God. 그 자유를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 너 잘하였다. 네가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아시네. When you obtain that kind of a truthful freedom, God says, God's applause and says, yes, good job. 주님은 우리를 참 자유자의 아들로 God gave us the birth to us, gave birth to us as the children of free.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아들이길 기도합니다. We pray that we must live our lives as God made us as children of free.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God, we thank you so much.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 주시고. Please, you made us children of free. 진정한 참 자유 주심을 감사합니다. And you gave us a real freedom.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도 다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Please help us and make us whatever you ask us, we can offer everything to you.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Please cast us out from all kinds of fearness. 모든 묶여있는 죄에 대해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Please cast us out from all the bond of all kinds of sins. 우리를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또한 계속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Please help us we can continue the battle against all kinds of evil spirits. 우리는 원래 자유자인데 죄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만들려는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하게 하옵소서. Please make us defeat all power of darkness because we are born as a children of free.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Although we are living in here and then also please make the way we can go to heaven. 주님과 right. 영원히 사는 그날을 계속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Please make us live with joy as we walk with you.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we have a prayer. Amen. Amen. Yeah, 광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홍혜선 선교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도자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 홍 선교사님 페이브 확인해서 다른 동료들 과제 그 공유하는 거 보시고 또 반응도 하시고 그렇게 아유 나 이런 거 못해 그런 게 아니라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 잘 되는 거 보고
우리가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박수 쳐주고 선곡 시민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이제 과정이니까 이것도 이게 그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 전도자 과정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하시는데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는 과정이고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첫 성경 분석학 올린 거 보시고 속죄해서 해주시고 우리 또 주일 예배에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거 감상문 마음에 와서 단 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학 천국 가기 전에 알자 2편 그거 보시고 감상문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분량은 상관없고요. 주님께서 마음에 닿게 하신 부분 성경 역사학 2편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사랑하셔서 약속의 자녀 이삭의 라인으로 우리를 낳게 하시고 자유자의 어머니에게 낳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의심치 않고 이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바로 깨달아 알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Yes Lord, Yes Lord 예 주님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작은 것 주님 앞에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같은 저희 인생을 드리지만 주님께 손을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그것을 받으시고 축소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진정 주님과 내가 자유자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어떤 것도
사단한테 붙잡히지 않고 걸리지 않고 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호련히 주님이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될 때 할렐루야 준비하며 준비된 자로서 우리가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오늘부터 주님 천국을 살게 하시고 천국에 맞지 않는 모든 우리의 죄와 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주님 우리를 참 죄의 종으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끌게 만드는 아버지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들을 악한 영들을 지옥으로 우리가 내쫓으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벌 홈처치 19 한분한분 또 전도자 코스 하시는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증을 통하여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에 또한 헌금하신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채울 곳이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주님 제자가 일어나고 생명이 사라지고 하나님 후대를 위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자유자로서 참 자유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머리 위에 글로벌 홈처치 식구와 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